2015학년도 6월 모평 물리원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상자성 막대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강자성 막대에 도선을 가면서 회로를 구성했어요. 이쪽이 상자성, 이쪽이 강자성입니다. 자,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일정한 색의 전류 I가 흐르는 모습을 나타낸다. 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얘들이 자석이 될 거고요. 그 자기력의 방향으로 강자성과 상자성이 나란한 방향으로 얘가 자기장이 이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 자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 지금 강자성 막대는 이쪽 방향, 상자성 이쪽 되니까 오른손 엄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네 손가락 감아주게 되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제 화살표가 되니까 이쪽이 N극,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 이쪽이 S극이 되겠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쪽도 N극, 이쪽 S극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 순간에는 이러한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쪽 이 바람과 나란하게 강자성이나 상자성, 이제 반자성이 없기 때문에 반자성은 이제 반대로 가죠. 이제 안티로 이렇게 가겠지만 지금 현재는 같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두 막대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고. 여기 N극하고 여기 S극이니까 서로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 되겠고요. 니은 A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입니다. N에서 S. 그럼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왼쪽이 아니고 무슨 쪽? 오른쪽이 되겠죠. 예, 이쪽 방향이니까 오른쪽이 돼서 틀렸고요. D급 보겠습니다. S를 열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얘는 더 이상 자석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도선들은 자석이 아니에요. 하지만 강자성 망치는 망치. 자, 강자성 막대는 어떻게 되냐면 순간 자석이 자기장이 없어져도 원래 그 자기장을 유지하죠. 그래서 SN이라는 자석이 유지가 돼 있습니다. 상자성은 전류를 끊어주는 순간 뭐 어떻게 되죠? 그렇죠. 더 이상 자석이 아니죠.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순간 없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여기서요. 얘가 자석이 또 있죠. 그러니까 상자성은 지금 순간 전류에 의한 자석은 없어졌지만 이 지금 강자성이 자석, 막대 자석 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 강자성 막대 때문에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인 새로운 자석이 되는 겁니다. 이 강자석 때문에 새롭게 강자성 때문에. 됐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한번 볼게요. S를 열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았어요. 지금 두 막대 사이는 청력이 작용한다.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이니까 서로 잡아당기죠? 그래서 인력이 작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겠습니다.